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울트라 5의 MG랑 그다음에 FG입니다. MG랑 FG인데 이 두 제품이 그 약간 핏감이 서로 다르고 길이감도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리뷰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지금 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차이가 뭐냐면 그 아디다스의 HG와 그 다음에 FG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 아디다스 FG랑 그 HG 차이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인사이드 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A 사이드 인사이드 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발끝에서부터 요 인사이드 쪽으로 쭉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보통 FG 타입이 요게 일직선상에 이렇게 직선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 HG 제품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약간 들어가서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푸마 제품을 이렇게 보면 두 제품을 지금 이렇게 딱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전형적인 HG와 FG 아디다스 제품들의 그 제품들의 그 라스트 핏처럼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 경우에 지금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푸마 제품들 중에서 이 울트라 AG 그 다음에 울트라 MG죠. 울트라 MG 그 다음에 킹 MG 이런 것들을 주로 리뷰를 했고 구입도 이제 그런 제품들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나 작년에 나왔던 킹 그 얼티메이트 MG도 구입했었고 그 다음에 이 울트라 그 MG도 앞 세대 제품들을 구입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뭐 제품을 리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착화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하는 것들은 주로 MG 위주로 이 FG 타입의 스터드는 뭐 제가 신을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신발을 신어보고 리뷰를 할 때 그냥 요 단독으로만 리뷰를 한다 그러면 이 제품을 빌려와서 한번 신어보고 리뷰를 하고 그냥 아 대강 핏이 이렇구나 하고 마는데 보통 M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어보면 의외로 핏이 좋아서 아 이게 그 신을만 하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신겠다 하고 제가 이제 그 뭐죠 제품 리뷰를 했고 그 리뷰 소감을 계속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이 두 제품을 지금 이 FG랑 그 다음에 MG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되고 있는 MG가 제가 다시 그 찾아보긴 해야겠지만 해외에서도 이 MG가 지금 제품별로 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영국이다 아니면 뭐 독일이다 뭐 이런 EU 지역들 유럽 지역에 아디다스 HG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지금 MG가 이 제품별로 유럽 지역에서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차이는 라스트 차이는 사실은 그 아디다스의 HG와 그 FG 차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이거를 제가 이제 리뷰를 카메라 켜기 전에 사실 신어봤거든요. 끈을 다 풀어서 그러니까 끈을 다 완전히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발 슈즈 자체 전체적인 라스트 핏을 확인하려 그러면 신발 끈을 묶지 않은 상태로 풀어놓고 신어봐야 되니까 그 발을 넣어보면 확실히 그런 차이를 느껴요. 그래서 한번 지금 신어보고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먼저 FG를 한번 신어볼게요. FG를 당겨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전에 흰색으로 리뷰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었을 때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 느낌이 상당히 뻣뻣하고 딱딱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퍼 자체로만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신색 리뷰를 했을 당시와 지금 당시 상당한 좀 차이가 감을 느끼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어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그 소감 중에 그 하나는 뭐냐면 이 상태로 신었을 때 지금 일반 양말 이게 그냥 나이키 스포츠 양말이거든. 축구 전용 양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넌슬립 같은 것들이 없는데 그 여기 지금 신발 바닥에는 이게 그 저기 뭐죠? 나노그립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나노그립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나이키 일반 양말을 지금 신고 축구화를 착용을 하게 되면 그 미끄러워요. 그 넌슬립 장치가 신발 인솔 쪽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미끄럽고 그 다음에 힐의 안정성이 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핏감이 지금 안 맞다는 뜻이기도 한데 신발 끈을 한번 당겨 볼게요. 이 FG 타입의 지금 발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FG를 신었을 때 지금 발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인사이드 앞쪽. 근데 그 지금 다시 이렇게 신어본 느낌은 어퍼 엄청 뻣뻣하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이거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뭘 하기 이전에 또 다른 부드러운 제품들을 신다가 이걸 신으면 그런 차이를 느껴요. 계속 이런 종류의 신발만 신고 있으면 그런 차이를 조금 덜 느낄 건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신어보면 역시 힐은 지금 255 사이즈거든요. 255 사이즈인데 255 사이즈 힐이 홀드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신발이 딸려올리면서 발 뒤꿈치가 딸려 올라가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느낌이고 길이는 앞에 지금 이 255인데 뭐 엄지 발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엄지 두 번째 이쪽에서 요 정도의 길이가 좀 남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 기준으로 보면 살짝 크다는 느낌이에요. 살짝 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앞에 안 닿아서 문제가 아니라 힐이 안착이 되질 않고 이렇게 신으면 사실 서 있으면 요 정도 길이감이면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일반적인 축구화 같으면 그런 느낌일 텐데 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우선 힐이 지금 안착이 안 돼서 움직이고 뒤쪽이 여기가 홀드가 없어요. 이렇게 뒤쪽을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잡고 있진 않고 이렇게 지금 하면 발 뒤꿈치로 움직이면 이렇게 들썩들썩 거린다 해야 되나? 이런 상태가 돼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들 족형 저와 족형이 좀 다르신 분들은 다르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일단 제 족형 기준으로 같은 사이즈로 지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우선 FG의 느낌은 길이감상에서도 이런 길이감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크게 그 피가 안 통해서 뭐 저리다 이런 것보다는 어퍼의 이쪽 면이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발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어퍼의 지금 아웃사이드 이쪽 이 폼스트립 디자인이 있는 쪽에서 지금 발이 눌려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타이트해서 그런 거냐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하여간 이 폼스트립 쪽에 지금 여기가 눌러져서 약간의 통증이 생기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다른 거는 뭐 지금 우선 다 떠나서 힐이 이렇게 그 신어보고 지금 첫 번째 느낌은 힐에서 이 핏감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이쪽 부분에 이 폼스트립 까만 스키에 또 보여있는 이 라인 부분에서 지금 사이드 쪽에 통증이 지금 있고 여기가 사실 단단하거든요. 되게 신발 벗고 나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굽혔을 때 이 FG 타입은 확실히 이 폼스트립 아래쪽에 있는 이 스터드에 의해서도 약간의 불편함. 뭐,
그, 이 인조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스터드 프레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MG를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 계속 이 FG를 신고 있었으니까, MG를 신으면 즉각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뭐, 끈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실히 다른 거는, 어쨌든 힐이 지금 안착이 돼요. 힐이 안착이 확실히 돼서 힐 쪽에 들썩임이 딸려 올라가진 않아요. 쉽게. 여기를 묶어서 타이트하게 딱히 더 묶은 건 아닌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드가 길이가 짧으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짧고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도 발바닥 전체 쪽으로 오는 것들이 좀 그 충격이 덜 하고, 조금 더 신고 있어 보게 신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폼스리 쪽에 눌러지는 느낌이 좀 들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발끝에서의 느낌이 이 길이감에서 차이가 나요. 길이 자체는 지금 뭐 크게 사실 앞쪽이 어느 정도 남는다 하는 정도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요 모양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255를 신으면 앞이 남아있긴 하지만 발가락에 더 이상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쪽은 다 앞쪽으로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의 두께를 감안하면 여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의 두께가 이런데 앞코의 높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엄지발가락이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는 딱 맞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핏상으로는 이 MG가 그러니까 제가 이 MG 제품들 푸마 MG가 좋다고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라스트 핏이 제가 그러니까 이전에 FG랑 MG를 동시에 신어보고 같이 비교를 하고 이러지는 않아서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폼스립 쪽에서도 충격이 조금 덜해요. 지금 요거를 FG를 신었을 때 남아있던 그 잔여 충격 때문에 여기 감이 약간상으로는 더디게 약간 그거 하긴 하지만 신었을 때 어쨌든 MG 쪽이 핏감이 좋긴 합니다. MG 쪽이. 근데 지금 이 제품, 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이 지금 울트라를 신고 느끼는 방어감은 이게 생각보다 어퍼가 엄청 단단하다 느낌이에요. 아까 이제 FG 제가 신었을 때, 이쪽에 지금 폼스립 쪽이 눌러지는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사이드 쪽이 여기 어퍼, 이쪽 어퍼 부분은 비교적 말랑말랑해요. 앞쪽도 말랑말랑한데, 폼스립이 이렇게 있는 이 까만색 부분은 안쪽에서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단단해요. 예, 네, 이렇게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요 폼스립 요 부분을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만지면 여기가 되게 단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다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울트라에 이렇게 보면 안쪽에서 이렇게 아이스테인은 아니고 아이스테인을 겸해서 이렇게 뭔가를 그 추가적 장치를 지금 이렇게 홀드할 수 있도록 그 뼈대 구조 프레임 같은 거를 지금 끼워 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프레임 구조가 여기 아이스테인은 이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지금 아이스테이가 붙어 있고 한데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안쪽에는 폼스립이 디자인처럼 흰색 줄로 두 줄로 들어가 있지만 바깥쪽에서는 까만색 형태 테이프가 지금 외측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눌러진다 하는 느낌이고 신발에 그러니까 제 발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편안한 핏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의외로 저림이 이쪽에서 와요. 아웃사이드 쪽에. 지금은. 이거 흰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흰색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그때도 신어보긴 했을 텐데, 영상을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신고 있으면, 이 제품 경우에 지금 바깥쪽에서, 이 제품도 역시 바깥쪽에서는 신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거를 FG를 신었던 그 통증, 잔여 통증이 그대로 남아서 그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핏이 잘 맞으면 그게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되질 않고, 전체적으로 다시 저림 현상들이 이쪽 라인 쪽에서 와요. MG를 신어도. 아, 이게, 그니까, 이전에 울트라 제품. 제가 그 우천용으로 구입해서 신고 있던 이 제품에 그,과 비교를 하면, 아, 좀 신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제품은 이때는 어퍼 자체가 부드럽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신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딱히 이런 부분들이 그 덧대어져 있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니트의 그 기본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거기에다 그 신축성도 약간 있고 했기 때문에 요 울트라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편하게 신었었고 지금도 가끔 비가 오거나 이러면 신고 나가는 편인데 한 번씩은. 이거는 지금 신고 있으면서 여기 발에 충격이 오고 그 다음에 저림도 이쪽에서부터 타고 들어오는 걸 보면 그 신기가 만만한 축구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확실히 지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다시 FG로 한번. 근데 여기에 지금 전족부에서 중족부 사이에 이어지는 핏은 FG보다는 이게 더 홀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드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타이트해져서 지금 발의 저림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발을 지금 조금 마사지를 해서 이쪽을 좀 풀어주어야 되거든요. 핏은 확실히 달라요. 핏은 다르고 이 전족부 쪽 지금 말씀드리면 이 MG 쪽은 여기가 여기 이쪽 부분 MG의 이쪽 부분과 지금 FG의 이쪽 부분에서는 여기가 조금 더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에 마진이 더 있다. FG가. 그런데 여기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앞쪽 부분이 어쨌든 간에 이게 전족부 쪽의 홀드감이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 꼬물락꼬물락 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약간씩 움직일 때마다 여기 공간이 확 비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 FG인 경우에는. 이만큼씩 쑥쑥쑥 이 공간이 남는다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 이걸 발볼이 넓은 사람이 신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신어봤을 때 이 제품을 발볼이 넓은 사람이 과연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발볼 넓은 사람은 결국 이쪽 부분에 타이트한 것 때문에 못 신게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가 차이 나거든요. 다시 MG 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이쪽 부분이 낮고 그래서 발가락이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딱 눌러지기도 하고 여기가 전반적으로 전족부 쪽의 핏은 MG 쪽이 훨씬 더 잘 맞는 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두 제품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거고 이걸 뭐 지금 FG는 어차피 뭐 천연단지에서 사용한 제품이니까 일반인들이 신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둘 중에 어떤 제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 결국 스터드 때문에 이 MG를 살 수밖에 없겠죠. 대개 인조단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쨌든 홀드감이 상당히 뛰어나다 하는 건데 다만 그 홀드감이 지나치게 발을 압박을 해서 피를 안 통하게 하거나 하면서 저림 현상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매장에서 이런 신은 상태로 판매원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를 신고 발을 좀 움직여 보시거나 하셔서 이 핏감을 체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 경우라면 못 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핏은 잘 맞지만 이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 어퍼가 아래쪽으로 그 발가락 움직였을 때 지금 이 어퍼 자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움직였을 때 그 단단한 어퍼가 지금 발을 제어하는 느낌이 들어서 신발 안쪽에서 흔들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슈즈의 어퍼가 일체감을 제공한다. 완벽한 핏감이라고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쨌든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고 제대로 신어보고 하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보통 이런 느낌을 여기가 단단하게 눌려지고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이 인조 가죽 신발들은 제 경우에 신었을 경우에 거의 아마 신고 한 5분 정도 지나거나 이러면 저림이 와서 못 신고 그 다음에 저린 것 뿐만 아니라 발 앞쪽에서 저기 뭐지 이렇게 굽혀지는 상태에서는 여기 발가락에 어퍼로부터는 충격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뭐 그러면 결국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차까지 구입을 해서 뭐 실제 사용하고 하기에는 이 어퍼와 그다음 어퍼 구조가 좀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신어보고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가 이쪽 부분이 두꺼워요. 그리고 이게 베이퍼의 그 14인가요? 14인가 15 어퍼랑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이 메쉬로 되어 있는 이 어퍼가 굉장히 유사한데 뭐 그 베이퍼 제품 자체도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그 TPU 코팅이 되어 있는 바람에 굉장히 단단하고 그러다 열에 대한 반응성이 있어서 그 신발 성형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뭐지 이 실제로 메쉬가 김을 통과시키는 안 통과시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습기 쪽에 가습기였나? 그때 뭐 뜨거운 김 쪽으로 이렇게 그 저 뭐지 나오게 해서 갖다 댔더니 어퍼가 그냥 확 열에 반응해서 형태가 저기 뭐지 변형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이 제품을 사서 신을 만한 제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추천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어퍼, 이 두 제품 사이, 라스트 차이는 뭐, 저중부 쪽이 좀 약간 차이가 있다 하는 것과, 그러나, MG 쪽이 좀 더, 제 개인적으로는 핏감에서 잘 맞는데, 뭐, 그건 뭐 잘 맞긴 하지만, 이 어퍼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드 쪽, 특히 이쪽 폼 스립이 지금 되어 있는 이,